여기는 경기도 마석에 있는 송라산입니다. 정상 이제 610m 나왔습니다. 아주 숲이 우거져서 시원합니다. 송라산 정상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마석 정말 많이 지나다니는데, 마석 열사 묘역 모란공원에도 많이 다니면서 항상 지나치는 산인데, 오늘 처음으로 송라산을 찾았습니다. 평일 월요일이고, 그렇게 알려진 산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호젓하고 아주 좋습니다. 나뭇잎 사이로 햇볕이 열이 쬐면서 나뭇잎들이 음양의 조화를 이루며 그 색감이 아주 찬란합니다. 어떤 화가가 이런 풍경화를 그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움직이는 풍경화를 말이죠. 자, 나무 계단이 나오네요. 천천히 올라가 보겠습니다. 등산로 입구에서 한 1.3km, 그 야트막한 산이죠. 저는 오늘 천마산 군립, 천마산 관리사무소에서 차를 주차하고 입구까지 걸어왔는데, 그 거리가 아마 2k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차들이 쌩쌩 지나가는데 위험하기도 하고 굉장히 불편했는데, 역시 산에 오르면 이렇게 좋습니다. 정말 조용한, 그 말할 때 적막강산이라고 하는데, 이 숲속에 들어오면 숲이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찬란하고 화려한 산입니다. 나무들은 묵묵히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하늘을 쳐다보고, 햇볕과 비와 바람과 새소리를 들으며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있죠. 동물들은 열심히 움직이지만 나무는 그냥 뿌리를 받고 그저 바람이 흔들릴 뿐입니다. 묵묵히 계절을 견뎌내고 있죠. 여기는 크고 작은 나무에 서열 같은 건 없습니다. 오직 자기만의 독특한 자태로 이 산을 아름답게 수놓고 있습니다. 얄팍한 인간들이 욕망을 쫓아서 물질을 탐구하면서 막 헤매고 다니죠. 결국 한 주머니 제가 되어 이 산에 뿌려질 것을 나무들은 알고 있습니다. 기껏 100년 밖에 못 사는 인간들이 수백, 수천 년 동안 이 숲속에서 살아가는 나무들의 고된 기다림, 인내, 절제, 가장 중요한 것은 덕목이죠. 뿌리가 얽히고 나무에 휘감겨 덩굴이 같이 살아가지 내치지 않죠. 더불어 살아가는
식물들에게서 우리 인간들이 좀 배워야 할 것 같네요. 자, 또 정상에 가서 멋있는 풍경을 촬영해 보겠습니다.